2019년 새해에는 좀더 외롭지 않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더 많은 동료들과 또 회원들과 늘 뭔가 함께한다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할수 있는 새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더 깊은 얘기,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 작품에 담아낼 수 있을지 토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년에는 조금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벌써 3주년이 됐고 또 100회를 맞이했고 100회를 지났는데요.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항시 제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. 그래서 2019년에는 좀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피니 막내 호피입니다. 네, 2018년도에 저희 똑솔라 똑똑솔 기타 라디오 네, 너무 열심히 잘했고요. 2019년에도 이 문학과 함께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 해가 다 갔습니다.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20여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가열차게 바빴고 또 많이 힘들었고 2019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축제 라이브 방송 캐스터 성동주입니다. 올해 한해 열심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인생에 행복한 한 장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. 저 올해 결실은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기술 수준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터득하고 획득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힘차게 마을 현장에서 라이브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제TV 축제 방송 대표 조인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성북시네마에서 동부 4개국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요. 앞으로 내년에는 더 발전하고 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2018년은 정말 다사다난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여기 성북 아리랑 시냄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좀더 활기를 치면서 더 많은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를 바랍니다.